맞습니다. 드론 리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드론을 추천하나요? 혹은 A와 B 중에서 어떤 게더 좋나요? 입니다. 드론을 선택할 때는 먼저 예산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론은 확실히 비싼 게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DJI가 괜찮은 신뢰를 주고 있긴 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조종도 낯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DJI에서 가장 저렴한 뭐 매빅 미니라고 해도 배터리 한 개로는 부족하니까 콤보를 구입할 경우에는 미니2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 넘는 고가이기도 합니다. 입문자에게는 드론을 많이 쓸지도 모르는 상태라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입문용 드론을 써보고 조종에 익숙해지고 좀더 상급이 필요할 때 좋은 기체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그먼트별 토이 드론, 뭐 입문용 드론, 중급용 드론 중에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드론의 순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토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GPS가 없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종 연습을 하는 데 적합한 드론입니다. 4K라고 하지만 대부분 영상 화질은 480 수준이라 영상 촬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대 입문용 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 드론으로 비행감을 익히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형은 대부분 DJI사의 드론을 카피를 했고 성능은 다 비슷합니다. 만듦새에서 이신의 258이 조금 더 괜찮은 품질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288. 그리고 카메라는 없지만 자동 비행이 있는 HS450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문용 드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입문용 드론을 뽑아 봤습니다. KF101, F11 4K Pro, SG906 Max, SG906 시리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907, 908도 들어갔고요. Box 20 EIS, F7 4K Pro가 이렇게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촬영이 어느 정도 되고 GPS가 있어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 비행 거리는 대략 한 1.5km 정도 내외이고 삼축 짐벌하고 ES가 탑재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4K 영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픽셀을 부풀린 영상으로 실제 1080p 수준의 영상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면 괜찮은데 대형 화면으로 볼 경우에는 화질 저하가 좀 보이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순위는 최근에 나온 KF101이 가장 괜찮은 듯 합니다. 삼축 짐벌에 EIS를 달고 있고, 소니 이미지 센서를 넣었습니다. 방풍 레벨이 8까지 올라가 있어서 바람에 굉장히 안정감이 크고, 조종거리는 1.2km, 이미지 전송거리는 700m, 타 입문용 드론 화질보다 깨끗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JLRC의 F11 4K Pro입니다. 이전에는 1대장이었는데, KF101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신제품 개발이 좀 뜸한 편이라 이축 짐벌에 EIS가 탑재된 드론이고요. 1.2km 비행 거리에 타기종 대비 전파 간섭이나 환경 여유를 F11 4K가 민감하게 타고 있는 듯 합니다. 입문자한테는 KF101이나 아니면 SG906 시리즈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SG906 Pro 2나 Max는 딱 중간 정도인데 SG 시리즈는 SG906, 907, 908 순으로 프리미엄 등급을 나눕니다. 예를 들면 SG906 같은 경우는 4세대가 출시됐어요. Max 시리즈인데 3세대인 SG906 Pro 2와 최근 출시된 SG906 Max가 성능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삼축 짐벌 1.2km 비행 거리에 방풍 레벨 6, 그리고 3.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동 촬영 같은 기기적 성능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급용 드론은 표에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디자인 미니2, 미니, 미니 SE, 피미 X8 미니, 그리고 페이스2입니다. 보통 영상 화질이 2.7K에서 4K 사이가 되고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큰 모니터와 TV에서도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기 간 차이는 자동 촬영하고 액티브 트래킹 등 이런 기능적인 차이에서의 그런 차이하고 영상의 색감, 뭐 방풍 레벨 정도입니다. 영상의 색감은 캐논 이미지처럼 화사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뭐 니콘처럼 차가운 느낌을 보여주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성능 면에서는 DJI 미니 2가 가장 좋은데 가격도 가장 높습니다. 가성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이스 2가 4K 화질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방풍 레벨을 가져서 7레벨로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피미 X8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동촬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찍는 기능을 액티브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미니 SE는 DJI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는데, 한국은 현재 직구만 가능하고, 앞으로도 출시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화질은 2.7K 정도이긴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짧은 비행거리가 단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시거리 내 비행이라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순위를 말씀드리면 페이스2, 미니 SE, 피미 X8 미니. 뭐 가격만 아니라고 하면 미니2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기타 재미있는 제품으로 뽑아본 거는 밀토의 XK-X450인데요. 드론하고 비행기, 헬기를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도 뭐 헬기처럼 제자리에서 올릴 수도 있고 고개 비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행기, 드론, 뭐 헬기 같은 경우를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각 구매 링크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실제 스펙을 한번 보셔도 좋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 도움이 됐다라 그러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